지금 국립해양박물관 김태만 관장과 화상 연결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색적인 행사라서 눈길을 끕니다. 이번 대회 개최 취지와 함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국립해양박물관 해몽 행사에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하게 된 취지는요, 51년째를 맞는 지구의 날에 맞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지구라고 일상적으로 부르고는 있지만, 이 지구의 70%가 사실은 물이거든요. 예. 강물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호수물, 바닷물. 그래서 수구라고 불러도 될 만큼 지구는 사실은 물로 둘러싸여 있는 이런 공간인데, 특히 저희 해양박물관의 위치도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다 환경, 기후 변화, 생태 등등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저희들이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해양박물관 관장으로서 바다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해양박물관장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이라는 이 인류의 탄생 자체가 바다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시원이 사실은 그 엄마의 품 같은 곳이 사실은 바다였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다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차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질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산업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무궁무진한 이 자연, 부존 자원들을 인간에게 제공해주는 그야말로 엄마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생명의 근원이자 우리 삶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다는 한 시간도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어떤 그 시원이자 영원한 미래가 아닐까, 이런 차원에서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바다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다의 소중함을 알리는 전시들을 진행하실 텐데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 국립해양박물관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의 어떤 그 소장하고 있는 유물의 역량이나 가치를 예.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과 공유 공감하는 이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국립해양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교육문화센터입니다. 그래서 유아에서부터 해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들이 해양문화나 해양인식이나 해양의식을 공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국립해양박물관이 할수 있다면 모든 국민들, 모든 시민들이 바다에 대한 인식을 좀더 깊이 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을 좀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끊임없이 제공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참여 덕분에 행사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